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있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첫 꼭지점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상징적인 배역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를 이렇게 겹쳐 쓰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캡처해다가 우리에다가 이렇게 덮어 쓰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 인생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성전은 우리가 살아갈 참된 회복된 에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의 모형이죠. 교회는 그러한 곳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그의 믿음과 시련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에 함께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감정이입하고 영적인 상상력을 부여하면 이야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그 가운데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 이 말씀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또 이 말씀들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는 뭐 비전을 본다, 젊을 때는 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서 크게 쓰임 받는다. 근데 그런 시절이 이제 점점 지나가는데 말씀에서 무엇을 얻을까? 그 생각은 잘못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왔다고 교통표지판을 볼 일이 없나요? 집에 다 왔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주의하지 않는다면요? 지금까지 90% 잘 온 것이 완전히 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가 남았더라도 우리는 잘해야 되고요. 올림픽은 폐막식까지 잘해야 올림픽입니다. 마지막에 폐막식에서 엉망진창으로 해버리면요, 예, 올림픽 그 나라에서 따낸 것까지 다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천문학적 소송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과거의 업적은 없어요. 지금과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이 중요하대.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어떤 결정적인 이정표를 놓으십니다. 야곱의 베델과 같은 사건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고, 이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예, 성경에서 반복되고 재현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는 로마서 4장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듭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이 이야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15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 옆에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쳐주세요. 중요하대잖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해서 비전과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직접 말씀과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이렇게 결합된 종합적인 말씀 사건, 물론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브라함에게 이정표가 되는 그런 말씀 사건이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 저 여러분의 삶에도 예, 그런 말씀 사건이 예, 비전과 또 우리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서 증거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들 그 말씀들을 받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이 비전의 내용은 그 앞에 있는 이제 위로와 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런데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이중의 탄식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보증이 나오고 그렇지만 오늘은 11절까지 있었지만 읽었지만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비전의 먼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400년이 걸리는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집트의 나그네 생활을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 그 긴 어둠과 같은 시련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가까웠고 멀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들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존재로 불러서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전체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련, 골짜기 또 어려움들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고통을 넘어서는 기쁨을 알 수 있는 거고 고통과 싸울 줄 아는 지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비존재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뭔 줄 알아요? 존재가 뭐예요? 존재가.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존재한다는 것은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눈물을 안다는 거죠. 그렇죠? 지각한다는 거죠. 지각한다는 것, 인식한다는 것, 깨닫는다는 것은 뭐예요? 고통을 안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죠. 함께 있음과 외로움의 차이를 안다는 거죠. 그게 지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인도 있어도 좋아. 먹을 것이 떨어져 가도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네 그러면서 죽어가. 그거 행복해요? 아니죠?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해피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욕심도 안 내고 더 갖지도 않고 더 뺏지도 않으며 모자라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냥 평화롭게 있다가 죽어갈까요? 그럴까요? 아니면 전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마구 약탈하고 그리고 마구 살인하고 마구 빼앗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응? 좀비들이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평화롭게 살까요? 네?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가 말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트리플 A형 한번 손 들어보세요. 트리플 A형 커밍아웃 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잠재적으로 되게 트리플 A입니다. 그죠? 뭐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근데 내가 보니까 꽤 있어. 근데 뭐 트리플 A든 뭐 극도로 예민하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삶을 그만큼 많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단 옆에 사람이 좀 피곤할 뿐이지. 옆에 사람이 약간 피곤할 뿐이지만 삶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섬세의 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민하다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네. 그게 예술가의 혼을 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을 많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진 거예요. 단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폐분된, 묶여 있을 수 있다면, 예,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이 삶과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또 자기 이후에 일어날 삶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시련의 시간에 직면할 것임을 나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의 삶을 살아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의 모든 것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큰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끊고 남은 인생 짧은 시간 동안 내 맘대로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없지만. 그죠? 네. 내가 오늘 맥도날드를 갈까 버거킹을 갈까, 아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속으로 무지 기뻐하면서 그런 것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거 도와주지 않아. 내가 그래도 알량하지만 내 재주로 돈 벌어서 맥도날드 먹을 건지 버거킹 먹을 건지 내가 결정하면서 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원하는 전부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 없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고 아브라함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어떤 인생이 내게 펼쳐질지 몰라.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요. 후반부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과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내적 세계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잘 열어보이지 하려 않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도 자기 속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적당한 종교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교회 생활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히 교회 생활을 뛰어넘는 거죠. 예. 수협회 마치고 로비에 나갔는데 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수협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느 중가 가니까 로비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는 안 와. 왜? 로비에서 아는 사람 만나러 온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예, 기도 끝나고 빨리 나가서
아는 얼굴들 만나서 잠깐 하고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 성도의 교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도의 교제가 어그러지면 굉장히 실망하고 내가 소속감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나의 내면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양도하고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내가 너의 인생을 삶을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 너의 이야기를 내가 각색하고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해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수 잘 믿는 듯이 하고 그러는데 뭐 좀 안 되면 어떡할까? 가정에 불행한 일 생기면 어떡할까? 그렇죠? 마지막에 질병으로 내 고생하다가 어렵게 가면 어떡할까? 예, 그때도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지난주 말씀처럼 가정법, 그죠? 그러면서 뭔가 유보조항을 남겨놓는 거죠. 뭔가 단서를 남겨놓는 거예요. 나는 아직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 아직 나는 잘 모르겠어. 네. 근데 여러분 같이 일해보면 알잖아요. 일해보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꼭 뭔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물어보면 모르지만 해보지 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는 잘 몰라. 확인해 봐야 되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아는 바가 없어. 그 사람하고는요 일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알아보고 오라고 해요? 당신은 너무 신중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런 분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하나요? 예. 어디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정표도 잃었고 기름도 떨어졌어요. 갈 때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이리 한번 가볼까? 그래, 가봅시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확신 있어요? 없지. 그런데 왜 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하고는 여행 안 해요. 네? 골짜기로 가도 같이 가 보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보증을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기회를 두지 말아라. 나에게 너를 맡기는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을 이걸로 할까 저걸로 할까 많이 망설였어요. 예,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은 줄을 사정없이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방패는 화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요 모든 군인들이 전쟁에서 빼놓지 않고 들었던 게 방패입니다. 나무로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들기도 했고 금속으로 만들기도 했고 또 다른 걸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볍고 단단한 게 좋으니까 요즘은 뭐 티타늄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고 경찰들도 아직도 방패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캡틴 아메리카는 동그란 거 들고 비행기에서도 뛰어내리고 여러 가지를 하죠. 믿음의 방패는 성령의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믿음의 방패는 적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는 그런 보호의 장비로 에베소서 6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방패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거꾸러뜨리는 그런 화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자신이 막는다. 하나님이 방패를 빌려준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막아준다. 그런 위로의 말씀이고 보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은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반대급부로 지불하는 것은 상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래 상급은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급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뢰한 데 대한 보상. 이것은 자식 관계를 따져보면 금방 나와버려요, 답이. 그죠? 자식이 못 낳고, 네, 부모가 볼 때 자식은 좀 못 난 거죠. 그죠? 네, 못 믿었다 그런 거죠. 아,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부모가 볼 때 자식이 못 났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부모를 신뢰해요. 네. 김동호 목사님이 한 설교 제목처럼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 네. 아버지가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고 신문지 들고 서울역 앞에 있다가 도봉산에 올라갔다가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는데 행색이 점점 남루해지고 그리고 수심도 깊어지고 자녀들이 그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눈에 눈물이 도는 거죠. 자식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거죠.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이에요.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신뢰와 함께함을 해준 것에 대한 그 부모의 마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알까요? 주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네. 뭐를 주어야 받고 받아야 주는, 증거를 봐야 사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뭐가 돌아오고, 뭐 그런 관계만 아는 속에서 이런 것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덮어놓고 믿으라, 뭐 펴놓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으라, 뭐 그런데 뭐 무조건 믿으라, 뭐 어떻게 그게 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 다 어불성설이에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 항상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사랑은 살 수가 없네. 그리고 관계란 보증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라는 것, 그죠?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거기에 놀라고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가슴을 열고 내어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마치 보상하고 싶은 마음, 상을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하, 냉수 줬으니까 상 얼마, 그죠? 내가 비빔밥 다섯 그릇 해왔으니까 냉수보다 곱하기 50 곱하기 5개, 그게 아니고, 그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가장 적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진정을 다해서 뿌린 눈물과 그것이 나는 일생 동안 잊지 못해. 주님이 일생이 있으시다면 우리식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주님은 일생 동안 잊지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련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면, 예, 그건 아마도 언젠가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고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지켜줄 거야 라는, 그게 상급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 번씩 드릴 때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가슴을 드릴 때 진짜 가슴을 드리고 내가 손을 들을 때 진짜 결단을 하고 결단을 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서 주님 앞에 내 진정을 한번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서는 언제나 그런 게 필요해. 그죠? 저 사람이 나만 보면 목사님을 존경해요. 뭐를 해주고 싶어. 근데 한 번도 그 마음의 진정을 확인한 적이 없어. 그렇다면, 네? 말씀을 잘하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저와의 관계로 예를 든 건 굉장히 잘못된 것 같으네요.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무심코 나온 말이에요. 네. 다른 관계에서도, 그죠? 다른 관계에서도
정말 정말 그런 일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이든 공동체든 아니면 부부관계에 있어든 부모와 자식과 관계에 있어서든 아버지가 막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그런데 꼭 라면 먹을 때 자기가 더 먹고 뭐 만두 두 개 있는데 꼭 아들하고 싸워갖고 자기가 한 개 반 먹고 뭐 그런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뭔가를 보여준 게 한 번도 없어. 네? 언젠가는 보여주겠지. 근데 아직까지 패를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면 잊지 않으신다. 몰라 이건 제 심증이에요. 성경적인 심증이고 제 인생의 심증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를 감동시킨다면 우리의 인생에 상급이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지만 전적인 은혜를 입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아브라함에게 쏠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막아줄 거야.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에 내가 보상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벌써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때에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뭐라고 투정을 부리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유목민에게 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얘기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종의 이름을 거론하죠.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석적으로 얘기하면 이 히브리어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의 집에서 태어난 엘리에셀, 메섹 곧 다마스크 출신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인데요. 말이 토막토막 끊어져 있어요. 다메섹 출신이라는 얘기는 아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아람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종이고요. 주전 15세기쯤 되니까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문헌들을 보면 자식이 없는 주인은 종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도록 자기가 죽으면 상속을 받도록 하되 자기의 장사를 존엄하게 지내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섹 다마스크 이것은 아마 태어난 곳일 거고요. 그러니까 자랐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그래서 자기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자기를 장례 치러줄 사람은 이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미 유목민으로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와 양, 가축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곳으로 흘러갈 거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종이 모든 걸 상속할 게 아니냐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표적을 주시죠.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그 다음에 표적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한 약속의 말씀. 그냥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한번 주셨죠. 그리고 또 한번 약속의 말씀에 확인을 주시고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속하고 확인을 또 해. 왜 그럴까요? 말이 헤퍼서 자꾸 반복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스스로에게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예. 제가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면 아이들이 기대를 해요.
건희 제인이가 특세를 나오면서 제가 선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특세만 하면 애들이 열심히 나와요. 예, 두 번째 할 때도 제가 또 하면 내가 또 선물 주고 100번 나오면 100번 선물 주지 그랬더니 애들이 특세하니까 아예 잠을 잘 때 옷을 입고 잔대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아빠는 그냥 선물 받기 위해서만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애들이 부지런하다. 예. 그만할 때는요. 선물 아니라 천하 뭐를 준대도요. 잠 오고 짜증나면은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안 잊어버리고 목사님이 약속했으니까 꼭 한다. 옷 입고 잔다. 그리고 아침에 발떡 일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짧게 잊어버릴 때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각이 나요. 그럼 제가 가서 또 약속해 주죠. 목사님이 선물 준다 그랬지? 그러면 끄덕끄덕끄덕 그랬지. 내가 꼭 줄 거야 너에게.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우러나니까 그래요. 뭐 작은 돈이니까 그렇다고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우러났어요. 어떤 뭐 선교지나 선교사님에게 하고 싶어요. 얼마를 할까? 네. 마음속에 크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 보셔서 할 거예요. 그죠? 예, 뭐 여러분 유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에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3일 지나면 후회할까요? 아, 내가 미쳤나 봐. 예?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잠깐 생각이 뒤집혔지. 근데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그런 소원이 생기면요. 그 소원에 대한 굉장히 기쁨과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했을까? 그런 생각에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소원이 자꾸 타오른다고 말하는 거죠. 타오르는 소원을 가져요. 그래서 자꾸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가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을 낳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영광에 영광을 낳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뭘로요? 이번에는 사이션, 표적으로 말씀하세요. 약속의 말씀과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수많은 사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 고향집 그리고 부모의 품 안에서의 삶 처음으로 우리가 글에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처음으로 아파서 병원 신세를 졌을 때 배가 정말 아파서 너무나 고통이 뭔지를 알았던 그 순간 수많은 사인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인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왜요? 잊어버리지 말도록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메르크사이션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부호를 거기다가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거 읽었던 데다가 이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제목 한 것도 이렇게 그죠? 책갈피로 쓰잖아요. 이것도 갖다가 꽂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니면은 여권에 비자 옛날은 종이로 붙이는 거니까 이미그레이션 할 때마다 자꾸 보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딱 찍어놔가지고 표기 좋게 해놓잖아요. 저는 이미그레이션 지나다닐 때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표를 해놓습니다. 그게 모두 다 메르크자이션이에요. 그죠? 내게 기억을 일깨우는 그리고 그것은 내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기억부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억부호를 찾으십시오. 기억부호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지도가 항해 지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디아스포라의 땅에 살면서 선교의 이정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사인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열방의 장사꾼이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생계와 일터를 이주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아젠다를 위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충만한 별을 보아라.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넓은 지경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품어서 가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나는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꼭지점으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400년 애굽에서의 고통의 이야기도 들어있다고 하나님은 실마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방패와 상급은 무엇입니까? 받는 예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내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인 사람들, 그리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찾아올 때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무 많아서 기억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나고 또 미련해서 가끔씩 불평하는 거죠. 마치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처럼, 은혜 입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기 지금 살아 숨쉬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죠? 여기서 살아 숨쉬고도 있을 수도 없어요. 제가 휴가 갔다가 머리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쓰러졌을 때도 제가 한 시간 이상 의식을 의식 잃은 시간은 그렇게 안 됐지만 제가 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시간은 한 시간이 넘었어요. 그 중에 몇 마디밖에 제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중에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물어보고 당신 이름이 뭐냐, 왜 여기 있느냐, 오늘 며칠이냐, 생각이 나냐. 내가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희 가족과 일행에게로 돌아왔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람들이 데려다 주지 않았을까요? 네.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폭풍우가 치던 날 타이어가 펑크나고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도와줬어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플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업고서 한 4km 정도를 병원까지 데리고 왔어요. 예, 김필수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런 일들은 너무나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도 없이 많아요. 잊혀진 앵글, 잊혀진 카메라 속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에게도 많은 빚을 지거늘 망.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빚진 것은요,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을 감아도 정말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할 나위 없는 믿음과 신뢰를 심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말씀으로 표적으로 왜 그래야 될까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보인 반응은 한 가지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한 거라고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 메르크자이젠을 딱 책갈피를 그의 인생에다 꽂아두고 그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디 가다가 길을 잃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인생에 부호를 갖다가 심어주고 그리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그리고 그의 상급이 되어주셨는데 마음이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기억하셨는지를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지가 믿지도 않으면 인간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를 믿었답니다. 믿었다는 말은 뭘까요? 이해가 되었다. 설명이 되었다. clarify 되었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믿음이란 그런 말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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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차원이 높은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의 하만이라는 이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확고하다, 안전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지만 이것은 인간관계, 특히 인격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상호관계예요. 둘 다 똑같이 비슷한 태도를 가질 때 생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한쪽 편은 절대로 그럴만하지 못할 때 생기는 기묘한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쪽 사람은 계속 기만을 해요. 근데 이쪽 사람은 마치 뭔가 약점이 잡힌 것처럼 계속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서 생기는 기묘한 채무 관계, 기묘한 어떤 감동의 관계. 마치 기생물과 숙주의 관계. 그죠? 꽃과 그리고 꿀벌의 관계. 뭔가 그런 거예요. 어미와 태의 자식의 관계. 거기에서 쓰는 표현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말. 한쪽은 일방적으로 기생하고 한쪽은 일방적으로 받아주고 그러면서도 대등한 관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믿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라이센스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인간의 믿음은 거기에 대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냥 반응이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덤썩 자기를 얹어주는 반응이에요. 얹어주는 반응입니다. 자기의 생각, 감정, 그리고 자기의 행동과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얹어드리면서 아멘이라고 말해요. 어? 큰일 났어. 이제 돌이키지를 못해. 한 배 타버렸어. 그죠? 예. 한 배 타버렸다고요. 배 떠나는데 육지에 있다가 발 그 뒤로 탁 던져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뭐 단기 선교 큰 문제도 없지만 그래도 비행기 표까지 딱 끊어놨으면 아, 가겠구나 제가 생각하죠. 예, 그래놓고 나중에 발 빼지는 못할 거다. 예, 그런 거죠.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가게 될 거다. 그런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뒤에서 다리를 불태웠다고 그런 표현을 쓰죠. 예,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돌아갈 곳이 없는 걸 말합니다. 내 마음을 저기다 던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란 자기의 외적인 삶과 내적인 삶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부당하고 위험한 관계예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뭘 하기로 했는데 뭐 형식적으로는 몇 가지가 걸렸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다 의존하고 그 사람을 향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위험하죠. 네? 저 사람이 돌아서거나 배신하면요, 나는 송두리째 떨거지가 되는 거야. 아주 인생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아 해요. 뭔가는 거리를 둬야 되겠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실어드립니다. 믿어버립니다. 자식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 지금까지 확실한 거 없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표적 앞에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얹어드려요. 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유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팔레트로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물감으로 내어드리고 작업 소재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임해드리고 자본으로 드리고 그리고 약속하시는 이를 향해서 떠나는 거죠. 독일어의 아우프에만 된 지휘펠라슨, 그죠? 믿는다는 말은 그런 뜻이죠.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떠나가는 것. 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의 믿음은 자기의 온 마음이 다한 신뢰에 찬 헌신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방을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방 하나는 내어드려야지, 그죠? 방 하나는. 방도 없이 이러라고 하면 돼요? 안 되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묶어서 한 팀이 되는 거죠. 견고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자기도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 빼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에 크랭크 올라갈 때 내 이름도 저 구석도 괜찮아요. 내 이름 꼭 넣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도, 디아스포라의 역사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 안에 포함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돌아가신 분들도 여전히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뉴저지도 살았고 여기도 살았고 다른 데도 살았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더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프랑크푸르트에만 내가 소속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는데 왜 당신은 몰라. 그런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자기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이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하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 평안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의 주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이기도 하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첫 출발이자 그것의 완성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를 의로 여기시니라. 의롭다 하는 것은요 역시 관계 개념이에요. 관계 개념. 그러니까 옳다, 정의롭다, right, righteousness, justice. 그런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네? 어떤 인간 위에 절대적으로 군림하는 어떤 규범, 그런 거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사람에게 죄의식과 정죄와 가책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이제 한 패거리가 됐다, 한 팀이 됐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좀 이상한데? 바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존재에게 하나의 앞에다가 수식어를 따라 붙여줘요. 수식어를. 예? 앞에 저 잘생긴 파마한 남자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한 패가 되기로 했다고 할 적에 주님이 그 말을 믿고 감동이 돼서 그 사람 앞에다 수식어를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의로운 충만.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뻑이고 그때부터 이제 불순종하고 그러면 뭐 매 맞는 수밖에 없지만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그건 두고 봐야 아는 일이죠.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러면은 뭐
죄를 지어도 한번 구원이 영원하나요? 그런 배터리 같은 얘기는 좀 하지 말아요. 구원이 무슨 배터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게 뭐 한번 배터리 충전시키면 영원히 가나요? 세상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증서를 앞에다가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내가 흔들 건데요? 예? 저 사람 질병 줘가지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관계를 나쁘게 갖고 흔들어 볼까요? 예? 트리플 A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수로 흔들고 저 사람이 무슨 수로 흔들려도 너보다는 저 사람을 신뢰할 거야 라고 그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의롭다함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은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결과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건 이미 성령께서 그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문이에요. 변호문. 예? 제가 마귀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믿음 없는 놈이 없어. 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순 거짓말이야. 근데 나중에 제가 로마서가 저의 이야기가 되고 나니까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변호문을 읽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변호문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내어준 너에게 누구도 나의 그 생명을 헛되게 하고 너를 다시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 없어 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다는 말은 그래서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야기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설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우선 믿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우 저것들은 정말 천박하고 무식해가지고 증거도 없이 그냥 대충 무조건 믿으래. 맹신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니들이 뭘 알아? 우리가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나를 던지는 거고 보이기 전에 내가 나를 던지는 거고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사랑 때문에 발을 내어딛는 거고 내 소유를 버리는 거고 내 떡을 물에다 던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보이는 거고 그럴 때 찾아오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구원은 있는가 천국은 있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때 내 육신에 속한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그럴 때 기뻐하고 아멘 하십시오. 네? 내 구원을 흔들 수 있는 자는 없어.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정받읍시다. 믿음으로 인정받고 주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귀는 전부 다 물어 돌리는데 천재고 귀신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급입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를 또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를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정표이고 구약성경의 이정표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믿음의 안팽어요, 그리고 믿음의 최종 성취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